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그래요. 근데 오늘은 그냥 제 방식대로 대충 합니다. 그래서 재료를 그렇게 뭐 계량을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.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사실 저는 항상 그냥 대충 하는 스타일인데 그동안 너무 어렵게 온것 같아요. 일단은 재료는 앞에 보시면은요. 차돌박이 한 600g 돼요. 그리고 이제는 이게 무슨 버섯이죠? 생각이 안 나네. 양송이 버섯인가? 생각이 안 나요. 아무튼 재료를 먼저 먹기 좋게 썰게요. 그래서 재료를 먼저 썰게요. 그냥 깍두기 형태로 썰어주시면 돼요. 스타일대로. 그냥 호박은 이렇게 썰고요. 그다음에 또 감자. 감자도 깍두기 형태로. 감자를 좀 작게 썰었네요. 그러니까 크게 대부분 동일한 양대로 써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양파를 또 썰어볼게요. 이렇게 청양고추를 넣어요, 저는. 그래서 청, 홍고추랑 청고추. 팽이버섯이래요. 이번에 두부를 썰 건데요. 두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좀 덜어놓고요. 두부도 그냥 깍두기 형태로. 파를 썰게요. 저는 된장국을 다시마 육수에다 끓여요. 그래서 지금 20분 정도 시간을 맞춰놨고요. 물 3리터에 오늘 좀 많은 양을 해요. 그래서 물 3리터에 다시마 좀 넣고 끓이고 있어요. 여기다가 차돌박이를 볶아요. 좀 기름이 나오면요, 고추기름 그런 것도 만들려고 해요. 양이 좀 많긴 한것 같은데, 이건 좀 기름 나올 때까지 조금 익혀볼게요. 좀 기름이 나오면요, 마늘이랑 또 파, 이거 같이 넣어요, 저는. 고춧가루 한. 3스푼 정도 넣을게요. 조금 볶을게요. 했는데요. 소금을 조금만 넣을게요. 한90% 익어가지고요. 그냥 일단 놔두시고요. 여기를 볼게요. 육수를 한 20분 끓였어요. 그래서 다시마를 건져내고요. 건져낼게요. 다시마를 건져내고요. 재료를 하나씩 넣어볼게요. 그래서 일단은 감자. 감자가 좀 단단하잖아요. 그래서 먼저 넣고요. 조금 있다가 또 재료를 넣을 건데요. 일단은 된장을 넣을게요. 된장이. 계속 끓이시면서 된장이 지금 한 이렇게 수북히 한 3스푼 되네요. 수북히. 좀 이렇게 끓이시다가요. 이제 또 호박도 넣고요. 조금씩 시간을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양파랑 조금만 끓여볼게요. 그러면요, 이제 두부를 또 넣어요. 끓으면 두부도 넣고요.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요.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섞어요.
간을 봤는데 좀 싱거운 듯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 된장 한 숟갈 수북히 더 넣을게요. 그래서 좀 끓여볼게요. 다 끓어가지고요. 일단은 그릇에 내볼게요. 팽이버섯은 언제 넣나요? 아, 그냥 넣을까 봐요. 뭐 원래 그냥 먹어도 될것 같으세요. 완성됐나요? 네, 저쪽에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어요. 맛있게 드세요.